박영수 리딩을 해드릴게요. 박영수 리딩을 하는데 퀸 오브 완즈가 나오네. 여자랑 관련됐나? 이문정 검사인가 이게? 아니야. 박영수에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이건 킹 오브 페너클스. 이 사람 해외로 나가버리나? 이 사람은 박영수는 대장동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파면 팔수록 전부 다 검찰들이 뜯어먹은 것만 나와요. 이재명인 줄 알고 이낙연이 넘쩍 던져줬는데 전부 다 검찰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임명한 두 검찰을 보세요. 박영수하고 윤석열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이게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 건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도 완전히 다 그냥 구데기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놓고 설치되는 똥파리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음 투표 때는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끌고 가자 이러는 의견들도 있고, 물론 그런 걸 아는데,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서 김성태 들어오면 깜빵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난그 사람 몰라. 김만배도 난 몰라, 저 사람. 만약에 말은 그렇다고 쳐도 녹음에서는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녹음에서는. 천 몇백 페이지에서 녹음한 거다 프린트아웃 한게 한마디는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가 없어요. 이재명에 대한 한마디가. 그 사람은 쥐박이 박근혜 문재인 시절까지 이 사람은 발을 조심조심조심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잡아내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자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다 누명을 씌워서 자기들이 해먹은 것까지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대장동은 볼거 없어요. 검사들 집단의 범죄, 은닉처예요. 완전히 대장동 하나를 검찰들이 들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더 던져줘 버린 거예요. 이재명한테. 저 이재명이가 몸통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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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건 검찰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50억 클럽에다가 박영수에다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까지 전부 다 검찰들이 해먹고 주가 조작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들이. 이거 검찰들을 반드시 다 뿌리 뽑아야 돼요. 검찰 개혁이 아마 다음에는 반드시 될 거예요. 내각제 세력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데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저는 정치를 제가 아무리 몰라도 돌아가는 멀리서 저는 본단 말이에요, 멀리서. 디스턴스 와이즈가 아니고 눈을 멀리서 본다고요, 저는. 올라가서 보고 멀리서 보고 그러면 실체가 보이죠. 가까이서 코를 박고 보면 안 보이죠. 박영수 이 사람은 아마도 일이 한번 터지긴 터질 거예요, 큰 일들이. 터지는데 누군가가 감싸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다 건너 있는 이 사람과 연락이 닿아요, 지금. 이건 이낙연이에요.
이낙연과 분명히 이낙연으로부터 이낙연을 만나러 가든지 이낙연과 무슨 연계가 있든지 해가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낙연은 그냥 보면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을 까내기 위해서 내각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버려야 돼요. 통째로. 싹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진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치가로 많이 나가라는 게 좀 자기 자녀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많이 나가세요. 다음 선거 때는. 특히 호남 지역에 사는 분들은 무소속으로 많이 많이 나가길 바라요. 저는.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진 편도 아니에요. 국진 편은 더더욱 아니죠. 물론. 준비를 해놔라 이 소리예요. 새로운 정치판을 짜려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쫙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계로 나가기를 정말 정말 바라요. 공천받는 거 그런 거 미련 두고 발품 파세요 그냥. 시장 다니면서 얼굴 익히면서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발품 팔면서 그 동네에서 뽑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옛날과는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잘 줄타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나라를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큰 결정을 하게 돼요. 앞으로. 돈에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세계가 뒤집히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만나고 막 야 이거 우리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덮어야 되고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는지 뭐 하여간 여러모로 잔대가리들을 굴리고 있겠죠 지금. 검찰 악마 세력들이. 검찰이 악의 축이에요 우리나라는. 검찰과 언론이 악의 축이고 YTN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는 YTN이 문재인을 그렇게 빨아줄 때도 저는 민주당을 빨아주고 거기 편에 들어서 알랑알랑 꼬리 흔들어 댈 때도 YTN을 저는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YTN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막 민주당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뭐 문재인 정권 지켜주세요 주고 그런다고 제가 좋아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YTN 보고 좋아하고 이랬죠. 저는 아니었어요. 수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아, 저놈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칼을 꼽을 자들이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저는 관심만 조금 쏟고 있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제가 틀리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라 저도 엎어질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지만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 보는 건 정말 정확해요. 관심 쏟기 시작하면 더 정확하게 보죠. 답답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검찰이 이렇게 썩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끼리끼리끼리 범죄를 얼마나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죄로 감옥에 쳐넣었을까. 사법부라는 것들이 빵 하나 훔친 사람을 8년을 징역을 내리고 몇 천억을 해먹고 몇 백억을 주가 조작한 이 김명심 같은 물건은 지금 온 세계 다니면서 꼬리 흔들고 다니면서 만수르 같은 남자 앞에서 그냥 발정을 해가지고 이게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걔는 튀고 싶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튀고 싶은 거를. 그것도 병이에요. 튀고 싶은 막 미치잖아요.
막 남들 앞에 나서고 싶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밉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빠져나가기 좀 힘들 거예요, 이 사람. 비밀도 터져나와요. 뇌물 주고 막 이런 게 터져나오고, 돈 받은 거 터져나오고, 지금 보니까 돈에 관한 비밀들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짓을 하고 돈이 어떻게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비밀이 마구마구 터져나오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누려오고 거짓에 성을 쌓고 이렇게 했던 자들, 박영수도 그 중에 하나죠. 비밀 다 터져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검찰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고양이한테다가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마냥 딴 데가 있었고 돌아와 보니까 고양이가 다 먹어치우고 도둑놈들을 잔뜩 데리고 자기 가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고양이들만 바글바글하고 생선은 아무것도 없고 가게가 풍지박산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 느낄 때. 아마 이 사람 크게 곤혹을 좀 치를 거예요. 비밀이 또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게 또 터져나와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하던지 누군가가 조금 불안한 소식을 전해주던지 좀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 몰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약간 아 나는 너 몰라 보다도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처리하기가 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나 한번 보고 마칠게요.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박영수가 아,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박영수 좋다고 막 그러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야, 저 등신들 봐라. 우리가 그렇게 돈 빼먹는 것도 모르고 좋다 그러네. 칭찬해주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서 주인이 아이고 우리 고양이 일 잘하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검찰들끼리끼리 다 봐주고 그래서 김학의도 죄가 없다. 저건 김학의가 아니다. 이 지랄들 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 지은 죄들을 끼리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끝났어요. 끝났어요. 힘들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이 아마 다 뭉태기로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박영수 네가 살아나려면 다른 놈도 끌고 들어가. 비밀 다 밝히라고. 국민들 다 알게. 덤태기로 혼자 다 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엮인 자가 하나 둘일까요? 검찰 엄청 많이 엮여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를 볼 것도 없어요.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다 밝혀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려면. 뭐 살아난다는 것보다 뭐 풀리바겐을 할 수도 있고 힘들어요. 이 사람 살아나기. 이 사람의 이게 아마도 변호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이 오면
반드시 이 자들은 다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 박영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